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상용 팀장과 최재원 연구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도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시장 좋아요. 예, 흐름들 한번 살펴주시죠.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전일 대비 이제 약 27포인트 상승한 2160선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빅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이제 긍정적인 언급을 하는 등 이제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자 그 글로벌 증시는 거의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국내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단계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증시는 이제 모두 1%를 상회하는 급등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지 시간 이제 영국의 조기 총선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오전에 들어서 이제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조금씩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이제 보수당이 압승을 좀 이끈 것으로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브렉시트 완수를 좀 기치로 건 보수당이 다수당이 됨으로써 그동안 이제 영국 의회 문턱에서 좀 계속 고배를 마셨던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된 점 역시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 외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힘입어서 2.7% 상승한 가운데 오늘 역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 모두 그 대규모 순매수가 대형 반도체주를 좀 집중해서 이어지고 있는 점 역시 증시의 상승폭을 좀 견인한 요인이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좀 점검을 해보자라고 했던 이슈들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어제 있었던 이제 주요 경제 이슈로는 이제 22회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요. 시장에서 대체로 예상했던 것처럼 현재의 금리 수준을 동결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였고요. 이제 지난달에 시작한 양적 완화 역시 좀 이어갈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2는 이제 2020년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기존에 예상했던 1.2%에서 1.1%로 0.1%포인트 소폭 하향 조정을 하긴 했지만 회의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유로존 성장 둔화 현상이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좀 안정되고 있는 그런 이제 초기 징후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런 좀 안정성에 좀 방점을 찍었고 또한 자산 매입 정책 역시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언급한 점은 시장에 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사실 어제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슈들이 괜찮았어요. 예, 그런 시장이 추가적으로 또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 앞서서도 라가르드 총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히 실무 능력이 있네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뭐 라가르드 총재는 뭐 특별하게 언급은 없었는데 네. 나쁜 일은 없었으니까요. 네, 네. 일단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합의가 됐고 네. 블룸버그에서는 뭐 서명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뭐 자체적으로 그 합의한 거에 대한 서명을 한 거고 네. 일단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그 서명은 좀 약간 딜레이 되는 건데 오늘 이게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것만 보면 오늘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날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 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 대표하고 그 주미 중국 대사 네, 네. 가 이제 둘이서 이제 대표로 해서 사인을 할 그러니까 것인지 그러면, 아니면 네네. 라이트하이저나 문우신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이제 협정을 딱 하는 걸로 이제 두 가지 안건이 있는데 어디로 튈지는 모르죠. 그리고 이게 그 트럼프가 서명을 사인을 했다는 거는 이제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안건이라는 거니까 이게 중국하고의 실질적인 합의가 돼서 이제 그쪽으로 해서 나온 거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중국에서는 고개를 갸우뚱 아니 또 갑자기 또 그래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쪽에서는 미국의 안건에 대해서 트럼프가 사인을 했고, 근데 그 합의가 됐으니까 이제 뭐 안건이 다 올라갔겠죠. 네. 트럼프가 사인을 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안건을 다 들어준 거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사인이 끝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중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협상 문구에 대해서 공개를 중국이 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뭐 내용도 좀 있고요. 예, 뭐 들리는 소식으로는 만약에 농산물을 계획대로 안 사주면 다시 관세 올리겠다 이런 문항을 넣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뭐. 이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던데. 그러니까 예. 이게 타결이 됐다고 해서 일단 뭐 트럼프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 네. 결국은 이제 이행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이제는. 네네네네. 그리고 뭐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합의가 된 부분만 보면 지적재산권. 그거 빠졌어요. 근데 지적재산권은 기본적으로 그 중국의 공무원 쪽에서 헌법 그 법률을 바꾸기 위해서 초안을 마련했다라는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잖아요. 네, 계속 발표를 했었죠. 그 중국도 네. 오케이. 네, 금융 서비스 개방 그거는 계속적으로 전면적으로 뭐 하고 있었잖아요. 네. 오케이, 그죠? 이제 그 다음에 그 관세 인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이게 마찰이 생기면서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확 올린 거잖아요. 그거 제자리로 간다는 거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관세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처리가 빨리 돼야 돼요. 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글로벌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 끝마무리이 때문에 교역량이 위축돼 있고 이건 우리나라 수출 부진을 야기시키거든요. 근데 그러한 흐름 속에서 만약에 미국이 계속적으로 관세를 그래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일단은 뭐 10%든 15%든 유지를 하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2차 협상은 언제냐? 곧 이어서가 아니라 대선 끝나고. 그러면 내년 1년 내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10% 이상. 그 말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뭐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었던 만큼의 최악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이 무역 분쟁 이슈가 완화가 되면서 1차 협상이 서명을 했다. 그러면 어떠한 지표들이 움직이냐면 선행 지표들, 심리 지표들 있죠. 심리 지표. 예.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턴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네, 네, 네. 그걸로 인해서 뭐 내년도 초까지는 조금은 긍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본격화돼야 되는데 그럴 여지가 충분치가 않다는 점.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이 좀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애매하죠? 예, 이제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의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뛰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원화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그에 따른 물론 이제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참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겠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수 상승을 좀 야기를 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많이 눌려 있었던 거 아닐까요? 눌려 있다기보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휘둘린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데 외국인의 너무 그렇죠. 적하게 또 반응. 근데 그걸 외국인이 마음대로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걸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영국의 그 결과가 하나둘씩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출구조사보다는 네. 소폭 적어요. 아, 팀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지금 과반수가 넘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일단은 과반수가 넘었고요. 네. 359석 넘었고 이 노동당이 202석 거의 완전 참패.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그쪽이 42석이 줄은 거예요. 이게 그 과반수가 전체 650석 중에 뭐 일부 의원들 빼면 한 300 한 10몇 석 정도인데 이 정도면 크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갑자기 그 달러 아니 파운드화가 2% 넘게 네. 급등을 해버렸죠. 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그 파운드화 강세, 달러 약세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존슨과 EU 간에 합의했던 안건에 대해서
문제를 좀 삼았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총선이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그러면 노드리 브렉시트는 사라졌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는 그 브렉시트 관련돼서 뭐 내년 연말까지 새로운 무역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브렉시트가 끝나고 새로운 무역 협상을 하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도 왔다 갔다 말이 많겠지만 유로존 입장에서도 뭐 영국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브렉시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 경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삼을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게 그나마 긍정적인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그 지금 현재 크게 올라오고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반도체 테스트 관련된 소형 회사긴 한데 이 회사가 이제 향후 가이던스, 이게 가끔씩 이제 자기네들 전망대로 발표하는데 가이던스를 큰 폭의 상향 조정했어요. 이제 그게 반도체 테스트 제조 업체인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반도체 네. 뭐 전반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중국에 대규모 공장 신설 네.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어지면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 그 전날 2.2% 올라갔고 예. 그러면서 그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